필라 코리아인데요. 일단은 앞서 그 우리 봤던 이제 FNF하고 뭐 거의 비슷한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업체가 이제 왜 이렇게까지 그러면 상승을 할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휠라라는 메이커 자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골프웨어. 골프웨어의 상당한 상승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것이 이제 실적으로도 드러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보시면, 뭐, 이제 꾸준히 나오죠. 밑에 보시면, 휠라 코리아 브랜드에 대해서, 뭐 휠라 언더웨어, 키즈, 골프, 아울렛, 뭐, 기타 있는데, 또 요즘 여기 이 휠라 코리아의 못난이 신발이 또 유행입니다. 운동화가 딱 치면 휠라 운동화가 딱 나오더라고요. 휠라 어글리 슈즈. 그래, 그쵸. 어글리 슈즈가. 그래,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다들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이거 많이 신고 당겨요. 가격도 싸고, 많이 신고 당기더라고요. 이런 판매가 상당 부분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옛날에는 사실 제가 필라가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총학 했었다 했죠. 근데 거기서 그때 할때 우리 그 추리링이 필라 거였는데, 근데 왜 이렇게 빈티 나는 메이커를 했느냐 뭐 이런 말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뭐 그때 유행을 앞서갔다고 생각해야 되죠. 뭐 그렇고, 지금 여기 안에 내용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에 뭐 보면 연결 종속 회사에 대한 개항이 이제 나옵니다. 꾸준히 뭐 이렇게 기업들이 나오고, 그 밑에도 계열 회사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업체가 또 타이틀 리스트 아시죠? 타이틀 리스트. 타이틀 리스트라는 골프 브랜드에 대한 얘네들이 또 지분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휠라 코리아의 연결 실적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주가 자체가 실적만을 본다면, 실적을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지금 분기 실적이 한 6배 정도 됩니다. 6배. 앞에서 봤던 이 FNF도 10배로 상당히 저렴한 거였는데, 휠라 코리아는 더 저렴한 거예요, 사실. 그럼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있는 부분하고 여기 위에 있는 부분하고 같은 파동이라고 안에서 생각하기 조금 힘들거든요. 여기까지 안 빠진다 봐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뒤에 들어오는 이 파동 안에서, 여기 요 그림 안에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 그림 안에서 위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여기서 요런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해가 되죠? 그럼 요런 거를 일봉으로 돌려서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던 것들이 이렇게 이제 돌파해서 올라왔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그 2018년 11월이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한번 돌파해서 올라왔고, 여기 또 다시 한번 돌파해서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 부분을 그릴 수 있는데, 일단은 거래량에 대한 부분, 여기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하나의 맥점으로 이제 형성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런 자리가 뚫지 못한 선이 될수 있죠. 근데 중요한 자리는 이제 5만 원 자리가 될수 있거든요. 그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이렇게 고가 권역 움직이고, 지금 여기 빠지면서 여기 또 지지가 되는 게 보이시죠? 그만큼, 근데 여기 지지가 어떻습니까?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자, 결국에는 고가 권역에 대해서도, 자, 요 자리. 요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돌파를 못 하다가 돌파를 하고 지지받고 다시 한번 깨지고 다시 한번 돌파해서 지지받고 깨졌거든요. 이 8만 원대, 8만 700원대가 어떻게 보면 상당한, 뭐랄까요, 지지와 변곡에 지금 해당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저항에 대한 움직임. 그럼 그 밑에는 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박스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런 휠라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한번더 무너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인위적인 하락 구간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계속적으로 지금 보면 물량 자체도 매도에 대한 물량이 앞섭니다. 그러나 지금은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어적인 스탠스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방을 조금 열어놔야 됩니다. 실적은 좋더라도 그게 지금 실적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반등을 노리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여기 이 5만 원대 실적 좋은데 빠지면 그때는 더 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만 500원대가 무너지면 좀더 강한 접근이 필요한 자리. 대신 지금 자리에서는 좀더 관망에 대한 시각으로 지금 이미 실적은 반영됐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